자, 조용히 하고. 선생님, 뭐 이야기하는데 왜?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이 조회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애국가를 부를 때는 시큰둥하던 애들이 교과를 부를 때 되면 목소리가 막 커진다. 왜 그러지 않아? 뭐 학교를 사랑해서 그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은 애국가는 조회를 시작할 때 하는 거고 어? 교과는 조회 끝날 때 부르는 거야. 그렇지 뭐. 다 여러분들 이야기인데 와 그러는. 선생님이 그 좀 전에 옆반에서 수업 시간에 성교육을 하고 왔는데 아 우리 반에도 곧 할 거다 그거. 그래서 선생님이 정장 안 자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반에 실제로 이름이 김정자가 있었는 거야. 그리고 또 박난자도 있고. 근데 애들이 더 뒤집어지게 웃는 게 뭐냐면 그 반 반장 이름이 최수정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반에는 정자, 난자, 수정이 다 있는 거야. 성교육이 필요가 없잖아. 자 그리고 며칠 후에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알겠죠? 근데 예방접종 한다 그러면은 꼭 주사 맞기 싫어서 별의별 잔머리 다 굴린 애들 있잖아. 아침부터 막 운동장 도망다니더라고. 선생님 진 다 빼는 애들 있고 어떤 애는 자기 맞을 차례 되면은 줄 계속 바꿔서면서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어? 그래가지고 딱 걸리면은 자기 손으로 팔뚝을 꼬집어가지고 빨갛게 해놓고 주사 맞았다고 빡빡 우기고 어떤 애는 아주 점잖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라 제 몸에 절대로 상처가 나선 안 됩니다 극하다 선생님한테 걸려가 얻어 터지고 더 큰 상처를 남긴 애들도 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예방접종이니까 전부 다 참여하도록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학창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 상담을 해주실 의사 선생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다. 박수 많이 쳐라. 강재현 선생님 박수. 어서 오십시오. 예. 근데 바쁘신 시간에도 우리 애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희 반 애들이 보시다시피 네. 애들이 잘 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참 많은데 잘 씻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아야죠. 자, 혹시 선생님한테 건강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손 들어서 질문을 하더라. 저 뒤에 학생이 뒤에는 고민이 많을 것 같네 선생님 보기에도. 자 그동안 쌓인 고민을 마음 놓고 털어놓도록. 저 칼로리 계산 말하는 건데요. 그 컴퓨터나 인터넷에 보면은 라면 칼로리도 국물하고 다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면만 먹으면 얼마큼 칼로리가 되나요? 저 그리고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은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치는 박수만으로 얼만큼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먹을 때 국물만 먹냐 면만 먹느냐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칼로리가 면만 먹거든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학생 좋은 예. 질문인데 그 열량 계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질문들 건강에 관해서 그런 질문들은 병원에 가서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다 하면 의사 선생님 대체 뭘 먹고 살까? 사실은 아주 독특한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질문에 박수를 하면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 시간에 400칼로리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근데 한 시간 동안 치면은 주위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면은 거의 빠른 걷기나 조금 제자리 뛰기 정도의 열량이니까 꽤 높은 열량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그 라면 국물이나 건더기에 대한 질문은 좀 이따가 엑스파일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또! 아, 나 정말 이 살이 쪄서 걱정, 안 쪄서 걱정. 여기 또 산동네 사는 사람이 질문을. 예, 저는 좀 이렇게 저는 마른 편인데 좀 힘이 되게 세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 모입니다. 네. 제 동생이 상하체에 되게 많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힘이 너무 약해요. 근데 이 몸에 축복받은 거랑 그 힘 센 거랑 비례가 되는 건지 비례가 안 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 친언니 되세요? 친언니는 네. 아니죠? 네, 같은 동네. 그러니까 친언니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 몸매를 지금 뭐 뭔가 좀 위해 주는 척하면서 동생 흉 볼 건 다 보는 그러니까 아는 언니겠죠, 그렇죠? 예. 자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 축복받은 몸매인데 근데 힘이 없다. 아주 그 교육 목적에 잘 맞는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호리호리해 보여도 근육이 많게 되면 근력 때문에 힘이 좋고요. 반면에 굵어도
그게 다 지방일 경우에는 힘이 오히려 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희 예. 집안에 저희 누님이 네. 그 종아리가 굵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니니까 다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맨날 맥주병으로 계속 다리를 이렇게 밀었어요. 근데 다리가 조금 가늘어지긴 가늘어졌는데 그게 살이 허벅지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맥주병으로 미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진 않습니다. 맥주병으로 네. 밀게 되면 나온 근육 있는 데가 오히려 염증이 생겨서 붓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알이 더 배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거보다는 스트레칭을 한다고 그러죠. 체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체중이 빠지게 되면 식사 조절로 체중이 빠지면 다리에 힘이 덜 가기 때문에 중량이 덜 가니까 다리가 자연히 날씬해집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생들이 유익한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오신 김에 우리 학생들이 또 그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하나 좀 출제를 예, 해주시면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저기 저 아주 건강해 보이는 학생 네. 일어나 보세요. 요새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다음 중 유산소 운동이 아닌 것은 1. 걷기 2. 달리기 3. 줄넘기 4. 알까기 자, 4번 맞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덕분에 네.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웃음> 시킨 대로 잘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네네. 예. 아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분들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좋은 연인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네. 남녀의 차이를 이해해주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오 예, 예. 남녀의 차이. 남자 여자는 그 차이점은 정말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 예, 뭐가 예. 있을까요? 남자 여자의 차이점. 네. 첫 번째. 첫 번째. 남자의 얼굴은 네. 이력서고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다. 왜? 남자의 얼굴은요? 응? 잘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여자의 얼굴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청구서라고 합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김지혜 씨는 뭐 아파트 한 채 정도? 어우, 기초가 튼튼해요, 일단. 잘 됐습니다. 예. 어, 무슨 소리야? 어머. 오, 자연스러워요. 뭐야, 어머, 믿겠어. 어머, 무슨 소리야, 지금? 사람 다 믿겠어요. 왜 이래요? 아, 농담입니다. 네, 예, 여러분들 웃겨드리려고, 예, 진담 얘기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또 있습니다. 뭔데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네.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지쳐서 결혼을 하고, 여자는 호기심에 결혼을 한다. 오, 이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여자들 결혼할 때 이러잖아요. 결혼이나 한번 해볼까?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요? 아 이제 결혼해야 되겠지? 이거 뭐 기자회견도 다 해놔갖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잠깐만 지금 누구의 속마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애물을 주세요. 오늘도 재미난 기사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네. 연인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자분들 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건데요? 남자들이 느끼는 여자들이 매력적일 때. 첫 번째. 하얀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소나기가 막 이렇게 내려. 오, 그래요. 그 비 피하느라고 막 이렇게 도망가다.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비를 피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왜요? 왜 매력이? 하얀 원피스가 쫙 달라붙어 있는데도. 이거 뭐. 굉장히 매력적이지, 이거. 이거 특히 이거 포인트는 네. 유색 속옷 요거 흰색도 괜찮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 뭐야 김인석 저질이에요. 아 그리고 네. 여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 두 번째 내 앞에서 떨어진 물건 주술 때 왜 이렇게 깊게 파인 옷 입고 야 이거 뭐 이거 찰나의 즐거움인가 우연의 미학 뭔가 보너스인가요? 이 느낌은 말이죠. 네, 네. 밤을 이렇게 까고 있는데 네. 쌍밤이 들어있는 느낌? 야. 우리 여자들은요 그런 네. 매력 아닙니다. 네. 여자들은 틀려요. 차원이 네. 다른. 네. 이런 남자 참 매력있다 느끼는 거 베스트 3 있습니다. 3. 그 첫 번째. 첫 번째.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운동하다가 그 중간에
운동장 한켠 저기 있는 수도깔 막 달려가서 물을 탁탁탁 태고 그 안에 머리를 넣어. 그리고 거기에 머리를 흔들면서 털 때. 아. 이때 중요한 거, 이때 중요한 거. 이 머리에 이게 원형이나 타원형이면 안 돼. 이게 무한대. 이렇게 팔짝, 팔짝으로 돌리다가 이 튀는 이 물방울들이 햇볕에 반짝. 반짝반짝. 그리고 이 남자 앞에서 뒤로 털 때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 남자의 목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섹시해. 근데요, 왜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네. 이 목이 두꺼우면요, 이 거기도 두껍다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방송에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목이 두꺼우면 허리도 두껍다는데. 왜, 지금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들,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뭐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 허리가 중요하죠. 그 얘기예요, 예,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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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남자 매력 있다, 그 두 번째. 두 번째. 여자가 동창회 갔을 때, 남자가 차로 그 자리를 데리러 갔을 때. 아무 때나 나타나면 안 돼요. 1차 끝나고 2차로 자리 옮길 때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때 차로 브레이크를 쫙 밟으면서 나타나. 아. 그러면서 내리면서 차 문을 닫을 때 선글라스랑 동시에 촥. 아. 이때 목 두께 같이. 이게 중요해요. 응? 매력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남자 매력 있다. 그 동창대가 2차로 노래방을 갔어. 노래방 간대. 어? 근데 이 남자가 안 부르겠다고 끝. 까지 빼다가 마지막 한 곡을 너무 멋있게 불렀대요. 아, 근데 매력적으로 친구들 그럼요. 앞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요,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도 안 돼요. 너무 많이 부르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재수 없어요?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되고 딱 한 곡, 한 곡 딱 그게 한 곡. 언제냐, 바로 끝나기 3분 전 한 곡만 부를 수 있는 그 시간 타임에 남자가 억지로 부르는 거야. 네. 어, 인석 씨 노래 한 곡만 해주세요. 아니, 안 돼. 김인석 아니야. 아, 노래 못 불러. 아 그렇구나 김인석. 아 노래, 아 노래 못 불러. 노래, 아, 노래. 다 같이 박수! 김인석!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노래 하나 할게. 어, 노래 하나. 그럼 어떻게? 노래, 그러면은, 아, 에코 좀 넣어주세요. 어, 아. 꼭 이런 노래 부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아!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허나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샤랄라. 진짜 남자만 세계 겐지의 김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른 인간이 가는 끊임없는 연구 엑스트라. 저기 2222년에 지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마른 인간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도 그들처럼 멸종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 대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른 인간, 그들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마른 인간들은 네모가 가능했다! 밥 먹는데 딴짓을 한다. 마른 인간들 참 밥 먹으면서 별거 다 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밥 먹는 도중에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냥 먹습니다. 먹다 보면 지금 저희 고객님은 식사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자, 이런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를 더욱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사실은 과거 마른 인간들은 밥 먹는 도중에 누가 오면 가서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런 마른 인간들의 아무 대책 없는 생활 방식은 어디까지일지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대규모 프로젝트로 저희 마른 인간 연구팀과 주 파리 바구니 빵 주식회사와 함께
과거 마른 인간들의 빵을 몇 종류 재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 도넛이라는 건데요. 이 도넛의 구멍이 왜 뚫리는지 아십니까? 이 빵의 안쪽까지 잘 익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안 익어도 되니까 좀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빵도 있습니다. 이름이 공갈빵이라고 하는데요. 마른 인간들 빵 중에 이렇게 푸짐한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안을 보시면 내용이 마른 인간들의 엽기적인 행각. 그리고 저희가 복원을 하려다가 보관하지 못한 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빵은 특히 청송이나 안양 등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말로는 나 빵에 들어갔다 왔다, 나 빵 갔다 왔어,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빵이길래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걸까요? 심지어는 빵 속에서 숟가락으로 파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마른 인간들의 양말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동대문 새벽시장 유적지에서 발견된 물건인데요. 막 양말인데 모양이 약간 특이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앞에 직접 신어보려고 했지만 혼자서 양말 신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신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 마른 인간들의 양말입니다. 특이하게도 뒤꿈치에 천이 없습니다. 궁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자, 그리고 새벽시장 유적지에서 이런 것도 발견되었는데요. 이름은 쌍절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에 쓰는 걸까요? 책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소룡 따라잡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에 쓰는 건지. 책에 있는 대로면 이렇게 해서 잡고,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인용품이군요.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마른 인간들. 그리고 어쩐지 이것을 자주 사용했다고 하는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항상 우통을 벗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흥분한 날이면 코피를 이런 동작과 함께 닦았다고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과거 마른 인간들이 여름철에 많이 먹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팥빙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 먹고 여름에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여름에 판매하려고 준비 중인 새로운 빙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빙수입니다. 아직까지도 왜 있었는지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뭐하러 있는지 그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소화제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다쳤던 마음을 풀어주고 또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킨십 유도에는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간별 스킨십 유도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연애 초기의 스킨십 유도법. 조금 늦었는데 새롭다.
이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남성용, 여성용. 남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들한테 믿음을 줘야 돼. 내가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건 스킨십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가 좋아서다. 이런 걸 심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티내면 안 돼. 모르는 척하다가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고백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 너 너무 사랑해. 그랬나 봐. 나 너 좋아하나 봐. 하루하루 네 생각만 그러면서 여자들의 눈을 봐. 제발 부위별 딴 데 보지 좀 마. 어? 눈을 보아. 그러면 왠지 촉촉히 젖어 있어. 90%는 넘어온 거야. 이때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 외치면서 손바닥 착 부딪히면서 어? 손 차갑다.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용기 있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고 문제는 거절당할까 봐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이런 나약한 남자들입니다. 이때 우리 여자들 나서줘야 돼. 어? 이때 포인트는요 절대 밝힌다는 인상을 줘선 안 돼. 그저 용기를 주는 거. 그때요 이런 노래 최고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내 사랑 좀 받아라. 당신의 삶 속에서 내 사랑 받고 있지요. 언능 받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줄 때 받아라. 응? 이러면서 노래는 예쁘게 눈빛은 강하게 예 샬랄라. 두 번째, 신혼의 스킨십 유도법. 이건 그냥 넘어가. 어? 이때는요 사실 눈만 뜨면 스킨십이죠. 오히려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 남성 정력 자제에 용하다는 명곡들까지도 이때만큼은 무용지물이 돼. 오히려 그런 노래 들으면 더 흥분을 해. 사나이로 태어나서 아, 할 일이 많아, 여보! 네? 또! 독도는 우리 땅에 가서, 여보! 네? 문제는 근데 지금부터지요? 네? 세 번째, 오래된 부부의 스킨십. 야, 참, 이거 우리 스킨십 세계에서는 참 깝깝합니다. 뭐, 남자들. 샤워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난다니까. 이 경기난 남자들 잡아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에? 그렇다고 그냥 살면 그게 남매지 무슨 부부입니까? 에? 이렇게 권태기 때 스킨십은요 일단 장소를 변화시키는 게 좋아요. 비가 부슬부슬 떨어지는 날 둘만의 드라이브를 하면서 예전에 찾아갔던 그곳, 어? 쉬었다 갔던 그곳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죠. 그곳에 다시 가서 타악기가 들어간 음악을 들어보는 겁니다. 타악은요 이 사람의 심장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바로 이런 거. 아니면은요 예전에 잘 봤던 추억의 영화 음악 좋아요. 여보 그때 생각나? 티미미 니샤우저 티미미 허샹하월카이차이충평니
该这一秋分离 그러면서 우리는 여명과 장만옥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 아, 짜이몽이. 자신들만의 스킨십 데이를 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존 레논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Love is touch. Touch is love. Love is asking to be loved. 감사합니다. 시험 봐라.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데뷔한 신인 개그맨 박대원입니다. 사실 저 개그맨은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울다가 웃었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응 나셨나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유럽을 횡단하면서 히딩크 감독의 나라 네덜란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참 잘 닦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실수로 자전거 도로에서 벗어나서 자동차 도로를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땀을 빨리 흘리고 가는데 뒤를 보니까 자동차가 수십 대가 줄을 지어서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유럽 자동차에는 경적이 없나 봐요.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고 쟤들 그냥 졸졸졸졸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참 미안해가지고 제가 얼른 그 자전거 도로를 비켰더니만 그때서야 손을 흔들고 지나가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하늘만큼 땅만큼. 나중에 한 사실인데 외국에서는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딱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만났을 때 반갑다고 빵빵, 웨딩카를 보고 축하한다고 빵빵.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비켜 임마 빵빵, 네가 비켜 임마 빵빵. 인도로 올라갈 수 없어가지고 제가 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가면 여기저기서 저를 보고 반갑다고 빵빵거려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도 해요. 야 이 새끼야, 죽으려고 환장했냐? 왜 차도로 다녀? 그러면 저도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고 싶은데 우리나라 인도는 턱도 많고 불법 주차되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이거 우리 유치원 때 배웠던 거죠. 저는 유치원에서 이런 것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이 마크가 표시된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차를 세워야 하는지. 제 조카에게 물어봤더니 저처럼 엉덩이가 큰 사람들이 주차하는 곳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헬스클럽에 갔는데 진짜 예쁘고 다리가 쭉 빠지신 분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고 운동하러 가시더라고요. 이왕 운동 온 거 좀 더 걸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에이씨, 빠진 살, 내 살, 네 살 다 엉덩이로 가라고. 저처럼 엉덩이가 큰 그 휠체어 장애인들은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좁은 주차장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장애인 주차장에 절대 차를 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박수 한번 치시죠. 한국에서는 교통이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6살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었거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운전사가 사고 수습이 쉬울 거라 생각해
한번 치고 후진해서 한번 더 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한 번만 치었더라면 한쪽 다리는 남아있을 텐데 아 아까워라. 그래도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장가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 거인국에 온 걸리버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걸리버가 틀린 건가요? 단지 주변 상황이 자기하고 조금 맞지 않았을 뿐이죠.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잘 닦여진 인도에는 하이힐이 끼지도 않고요. 제가 다니는 경사로는 유모차를 끈 엄마들이 참 편리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지하철이나 저상버스는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고통이 아닌 그 나라를 위해 아자아자! 네, 지금까지 박재단의 하나의 박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들 별일 없으시죠? 예. 예,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웃습니다. 예. 저번 주인가요? 저희 5월달에 저희 회사에서 MT 갔어요. 저희 전기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콘도 쪽으로 왔는데 와, 거기 실내 수영장도 있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하고 수영복 다 갈아입고 다 수영장 갔는데 어? 부장님 벌써 나와 계세요. 이런 데 오면 또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밀자고. 그래서 부장님 해서 딱 밀어. 어머, 나만 밀었어요. 어머. 어떡해요. 이거 수습해야죠. 그래서 부장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머, 살려달래요. 어떡해요. 수영 못하나 봐요. 아이고, 수심이 4m나 돼요. 옆에 판자댁이 있더라고요. 부장님 이거 받으시라고. 아, 근데 머리로 받아요. 아니, 모서리에 찍혔어요. 어떡해요. 잠시 후인가요? 수영장에서 나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 어? 영업부 김대리가요. 저랑 친하거든요. 장난치고 싶더라고요. 이거 잠수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영업부 김대리 있더라고요. 빵! 어머, 미스 황이에요. 어떡해요? 뼈 안도 맞았어요. 다른 데로 이동해 갔습니다. 어, 전자 놓는데 아, 화장실이 좀 급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아, 물이 뜨겁더라고요. 빨리 나가야죠. 어? 너 잡아요. 어, 어떡해요. 아, 노라고 여기서 안 된다고. 아! 누가! 아, 그 뜨거운 물 다 먹었어요. 저녁 때인가요? 그 드디어 이제 우리 MT 자랑했고 장기 자랑, 노래 자랑 시간이 왔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날은 정말 제대로 불러줘야 되잖아요. 확 분위기 띄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딱 부장님 옆에 계시더라고요, 앞에. 근데 그냥 평소대로 부르면 못 튀거든요. 상품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로 딱 이렇게 개사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큐! 월급쯤 올려줘라 사장아, 잔소리 그만해라 부장아, 거래처 돈 착착 받아 먹어라, 그러니 배 나오지 부장아. 이렇게 불을 내다가요, 요거는 사회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개사한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요 부장님, 정말로 존경해요 사장님, 두 분 따라가려면은 멀었어요. 정말로 열심히 일할게요. 다 같이. 어머, 마이크 부장님 머리에 또 맞았어요. 어떡해요. 잠시 후인가요? 다들 야외에서 이게 바베큐 파티 하는데 아, 전 부장한테 실수한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 있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숲속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장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전화 드렸습니다. 예, 부장님, 저 계약직 사원 저 유기정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제 얘기부터 좀 말씀 먼저 좀 들어주십시오. 예, 부장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MT까지 와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판자떼기 사건하고 그 마이크 사건은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마에 난 상처 제가 어떻게든 치유해드릴게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예? 엄마야? 잘못 걸었어. 근데 마침 부장님 숙소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한 게 낫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아 보자마자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회사 와서 보자는 운동, 각오하라는 운동. 아 사과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더 깊이 그냥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열받는 거 욕먹은 생각하니까 돌 있길래 그냥 발로 뻥 간데 박혀있어요! 아 정말! 막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와요. 다른 돌 확인해보니까 이거 괜찮더라고요. 발로 그냥 뻥 깠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 어머 뭘 벌들이 와요! 어머 벌통곤들이요! 도망가야죠! 도망 막 가는 거 계속 따라와. 그 부장님 있더라고요. 피하시라고! 어머나! 부장님! 아! 부장님! 이렇게 끝나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일맨 유기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터 아저씨 매직 타임! 박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처음 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에 나왔었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강동원 씨가 주연한 드라마 아시나요? 그래요. 이거 타방송사이기 때문에. 네. 그 드라마에서 제가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어떤 역할이었냐면 8회 때 강동원 씨가 6-3씬에서 코인을 이렇게 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접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마술을 진행할 텐데요. 집에서 폐신문지 몇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폐신문지. 마술사들이 이 신문지를 어떻게 찢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지를요, 반을 이렇게 찢습니다. 신문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제가 이렇게 신문지를 찢을 때면 어느 때 찢냐면 우리 경제가 어렵거나 우리 정치인들 막 얘기 나올 때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면서 찢습니다. 또 이렇게 찢다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또 어렸을 때 그렇게 여자분들의 가슴을 이렇게 찢어놨죠. 자, 신문지를 이렇게 잘 찢어서요. 이렇게 잘 맙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한번 불어준 후에 버립니다. 자, 왜요? 여기 대부분 계신 방청객분들이 이거 마술사니까 붙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걸 마술사라고 누구나 다 붙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맛입니다. 두 번째 맛을. 자, 이제부터 이 로프로 본격적으로 맛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 TV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로프를 잘랐다 붙였다 하는 그런 클래식한 마술들, 그죠? 굉장히 지루한 그 마술들. 저는 놀랍게도 그 마술을요,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일반 로프고요. 이 로프의 중간 부분을 제가 가위로 싹둑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프가 몇 줄이 됐죠? 두 줄입니다, 두 줄. 로프가 두 줄이 됐습니다, 두 줄. 이 로프를요, 제가 이렇게 잘 말아서요. 잘 말아서 이런 비닐팩 안에다 이렇게 잘 집어넣고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준 다음에 제가 신호를 주게 되면 놀랍게도 이 로프는 한 시간 후에 붙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시간 동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면 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전에,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 시작 한 시간 전에 미리 잘라놨던 로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로프는요 정말로 붙어있게 됩니다. 이거 정말 한 시간 전에 잘라놨던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 시간 후에 붙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로프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눈앞에서 잘렸다 붙였다 하는 거 보고 싶으신가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로프의 중간 부분을 잘 올리고요. 가위로 싹둑 자르겠습니다. 그럼 로프가 몇 줄이 됐죠? 두 줄입니다. 두 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술은 좀 더 신기한 거죠. 자, 여러분들도요.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 정말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은요? 현실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전반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거침없이 파헤치는 시사대담 진실은의 장옹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사건의 진실을 속 시원히 파헤쳐주는 사회 전반부 기자 윤석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많은 망언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의 한 무명 모델까지도 이 한국 비하 칼럼을 일본 신문에 연재해서 한국 국민들의 아주 높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윤 기자. 그렇습니다. 무명 모델인 가네코 메구미라는 일본 여생이 일본 신문에 연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커피 전문점 커피에선 오징어 냄새가 난다라든지 한국 배우 원빈이 일본 배우 기무라 타쿠야 얼굴을 평소에 동경해 그대로 성형했다라는 등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짓거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벌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입에 이 오징어 냄새가 난다는 그 뜨거운 커피를 아주 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모델이 말이죠. 평소에 갖고 놀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갖고 놀았던 건데요. 이거 연 아니에요. 근데 여기 1번이죠? 네. 이게 바로 1번 연입니다. 이게 바로 그 1번 연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1번 연이라 그런지 상당히 재수가 없죠? 네. 예. 아주 재수 없는 1번 연입니다. 예. 네. 이 1번 연 모델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모델라 예. 그러는지. 이런 1번 연은 그냥 이렇게 해서 니네 나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방금 연을 구기는 순간. 예. 아주 통쾌해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예. 아, 아주 애국심 강한 기자네. 감사합니다. 시사대담 진실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건강 소식인데요. 최근 웰빙 바람으로 이 불편한 곳을 약물 치료 요법이 아닌 많은 이 대체 요법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윤 기자. 네,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댄스, 체조, 수영, 요가의 기본 동작을 적용시킨 자이로토닉 운동 요법이 있고요. 피로에 지친 샐러리맨들에게는 한방 산소 향기 요법이 쓰이고요. 20, 30대 여성들의 변비엔 노래 요법이 쓰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변비 쓰인다는 이 노래 요법이 참 특이한데 예. 변비엔이 어떤 노래가 좋나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작 궁짝. 변비 있으신 분도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 다 변비 있으세요? 다 변비. 아, 윤 기자. 예. 당신 무슨 이효리야? 옥주연인데요? 이거 옥주연 씨. 이효리가 왜 나와? 대본에도 옥주연이라고 써있네요. 그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제가 나온 CF밖에 안 봅니다. 나온 CF 없잖아요. 다음 주에도 좀 더 명확한 진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일곱 가지 습관이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지금 제 뒤에는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여기 누가 봐도 날로 번창하는 공인중개사.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제 소개로 집을 사신 분들은 네. 더욱 잘 돼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유상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누가 봐도 날로 먹는 공인중개사.
이게 내 자랑은 아닌데, 아니 내 소개로 이 집을 산 사람들은 네. 아 이상하게도 다 큰 집에 들어가더라고. 아 이거 면회 한번 가야 되는데. 나 동민이. 자, 지금 이 두 남자가 공인중개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두 분은 공인중개사라서 굉장히 좋은 집에 사실 것 같아요. 본인의 집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전원주택입니다. 집 앞에는 맑은 냇가가 흐르고 네. 뒤에는 산이 있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명당입니다. 오. 이 집에 이사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요. 네. 제가 방송국 구경도 시켜줄 겸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야. 친구들아, 잘 보고 있지? 화이팅! 아. 동민 씨는 어떤 곳에 사시죠? 나도 이 천원주택에 사는데 우리 집 앞에는 졸졸졸 공장 폐수가 흐르고 이 뒤에 산에는 다 묘지야. 이건 누가 봐도 전형적인 흉가입니다. 근데 내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친구들이 다 이 얼굴이 다 창백하고 이 허연 소복을 입고 다니고 아니 얘네들이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가 낮에는 도통 볼 수가 없고 밤에만 댕기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네. 방송국 구경도 시켜줄 겸 해가지고 내가 다 여기 데리고 왔는데 진짜 얘들아 아유 아이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얘가 또. 아니 왜 그래요 무섭게. 두 분은 좋은 집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집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예, 이 매물은 서울 근교에 있는 집으로서 바로 옆에 지하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고층이라서 네. 아주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네. 56평임에도 불구하고 1억 8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집은 조금 전에 지은 것처럼 아주 새 집 같습니다. 야, 정말 예. 좋은 집 같은데 동민 씨도 하나 추천해 주세요. 나는 웬만하면 내가 그 집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주세요. 알았어. 네. 이게 집이 10평인데 네. 이 값이 10억이야. 그게 뭐가 좋은 집이에요, 그게? 몰래는 소리... 옆집에 네. 문근영이 살아. 그리고 내가 그 집 벽에다가 네. 구멍도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이게 다 보여 이게.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문근영 씨 팬도 보고 계신데. 저기요. 그 집이 어딥니까? 지드꼬리에 사내라고. 자, 두 분께서는 일기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소개해 주세요. 12월 29일 오후엔 리모델링 건설 현장에 갔다. 현장에 가니 역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졌다. 머리에선 아이디어가 마구 솟구쳤다. 아무래도 이번 매매물은 견적이 꽤 클 것 같다. 12월 29일 오후엔 리모델링 건설 현장에 갔다. 현장에 가니 역시 내 상상했던 대로 내 머리에 벽돌이 딱 맞아 떨어졌다. 머리에선 무언가가 마구 솟구쳤다. 아무래도 이번 땜빵은 꽤 클 것 같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님과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 고객님. 공인중개사 유상우입니다. 마침 서해안 쪽에 좋은 땅이 있어서요.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아주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땅입니다. 마음에 드신다고요? 예, 고객님.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와서요. 기다려주십시오. 예, 삼촌. 서해안에 있는 땅을 사고 싶다고요? 근데 그건 조금 전에 마음에 든다는 고객님이 나타나서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예, 고객님. 많이 기다리셨죠? 예.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마음에 드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하는 걸로 알고 계약하는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고객 양반님. 동민이.
아, 요번에 이 서해안 쪽에 아주 이 그림 같은 풍경이 아주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다 집을 지면 아주 최고일 것 같아. 아, 최고지. 아, 잠깐만 전화가 와가지고. 삼촌. 아, 서해안에 있는 그 땅 사고 싶다고? 미쳤어? 거기 순 갯벌이야. 거기다가 무슨 집을 지어. 6시간마다 물 들어오는데. 개 죽음 당하고 싶어? 아, 끊어. 미안. 아주 사방팔방에서 그 땅 산다는 사람들이 전화네. 어떻게 살 거야? 사. 아이, 사. 내가 보장할게, 사. 사. 어? 지금 그 서해안 그 땅에 도착했다고? 근데 땅이 안 보여? 가만히 있자. 아, 물 들어올 시간이라서 그런가? 뭐? 고소한다고? 아, 나는 당당해, 이 사람. 아, 뭐 이름? 내가 뭐 대라면 못 될 줄 아나? 똑똑히 들어. 나 공인중개사 유상모야. 저기요, 지금 유상무라고 하셨어요? 아휴, 저도 유상무요. 저도 유상무인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똑같았어요. 바보야, 바보.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항상 수고하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더 좋은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파이팅! 파워풀한 신인들의 개그 무대, 루킹 루키 개그 프레이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킹 루키 개그 프레이드 홍록입니다. 루킹 루키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 미래의 개그 스타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인 여러분들 아주 끼있고 재밌고 멋진 분들 함께 하거든요. 신인들이니까 아까 나오신 선배님보다는 좀 더 큰 박수, 약간의 오바가 이분들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한 팀 한 팀 소개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루키입니다. 진실수사대 리얼타임 권재관 조윤호! 리얼타임의 권재관 조윤호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수많은 거짓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저희 리얼타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이 여자분을 보니 제 사춘기 시절 저를 잠 못 들게 했던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는군요. 하지만 이 전율 속에 있던 전설의 고향도 진실과 거짓은 구분돼 있었습니다. 자, 그 숨겨진 진실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레디하면 다 같이 액션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레디 액션! 아유, 이 산만 넘으면 이제 마을이구나. 아이고, 오늘따라 이거 왜 이렇게 밤이 깊어? 거짓! 정말 소름이 다 돋는군요. 하지만 여러분께 그 숨겨진 진실 공개합니다. 자, 다 같이 레디 액션! 아유, 이 산만 넘으면 이제 마을이구나. 아유, 오늘따라 이거 왜 이렇게 밤이 깊어? 곱다. 너 여기 혼자 왔어? 너 이 아저씨 안 무서워? 저 살까 다양한 것 봐, 어떡해. 내가 바로 처녀 귀신이다.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 오빠는 총각이 아닌데. 진실. 네, 조금 미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좀 부럽기도 하군요. 얼마 전 낙화암에 갔었습니다. 의자왕의 삼천궁녀가 뛰어내린 곳이죠. 하지만 이 삼천궁녀가 뛰어내리는 이 급박한 상황에도 진실과 거짓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레디 액션! 당나라 산에게 머무실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나 너랑 같이 근무해서 너무 행복했었어. 나도 너랑 있어서 너무 좋았어. 뛰어내리자. 거짓! 저희 리얼타임이 준비한 진실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다 한 번 더! 다 같이 레디 액션! 당나라 사내에게 몸을 허락할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나 너랑 같이 근무해서 너무 행복했었다. 나도 윤지야, 너랑 있어서 너무 좋았어. 톡!
아, 이 기집애가 어딜 치고 떨어져. 소희야, 정말 반가워. 소희야, 나 잠깐 얘기 좀 하다 갈게. 먼저 뛰어내려. 소희 안녕. 소희 안녕. 야, 너 옥빈이 어떻게 해? 경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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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잡아. 이 기집애, 일로 와, 이 기집애야. 와, 이 기집애야. 이 심근, 와, 이 기집애야. 내놔, 기집애야. 이거 아주 짜증나. 손에 옥빈이 꽉 쥐고 있는 거 봐. 이거 아주 독한 기집애야. 칼 기집애야. 떨어져, 제 속사 너. 어머, 나 어떡해. 아우, 나 우리 개 또. 미치겠다, 소영이 이게 원초 내가 소영이야. 너 소영이 봤어? 못 봤어. 야야야, 소영이 저기 벌써 빠졌어. 뭐라고? 소영이 잡아. 야, 얼른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지집에 못 땡기지. 얼마나 저기 무거워. 데리고 와줄게요. 죽었나 봐. 어떻게? 비켜봐. 왜? 요거 살짝 웃었어, 요거. 야, 발 한번 간지럽혀. 어? 발 한번 간지럽혀. 그냥 살았어. 웃어. 야야, 너 돈 맞나 봐. 어? 맞아? 어, 딱 맞아. 돈이 딱 맞네. 야, 다시 집어던져. 이지집에. 아이고. 아이야. 왜 내려. 이지 살인 왜 자꾸 떨어져. 지금까지 리얼타임의 권정한 조윤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준, 프랑스 유학파 신고은이에요. 전 교양없고 무식한 사람들을 경멸해요. 우린 유학생활을 해서 그런지 한국 음식이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선짓국? 이런 걸 먹었어요. 참 담백한 게 제 입맛에 딱이더라고요. 특히 그 국 속에 들어있는 한국식 푸딩. 어쩜 그렇게 보드라워요? 전 그 푸딩만 계속 리필해 먹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국 속에 소 피를 넣어먹는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먹어요? 정말 혐오스럽게. 소 피 먹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 굉장히 애주가예요. 세계적인 술은 다 마셔봤어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적포도주, 백포도주. 전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술을 가장 좋아해요. 와인은 뭐니 뭐니 해도 딸기를 담근 게 제맛인데. 근데 한국 술도 굉장히 깨끗하고 숙취도 없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한국의 전통주, 개소주요. 수사라 오늘은 왠지 개소주에 흠뻑 쥐어보고 싶어. 와. 프랑스 유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관광 명소는 다 가봤어요. 르브르 박물관, 개선문, 뽕네뿌의 다리 참 아름답죠. 근데 에펠탑엔 언제 시멘트 발라요? 그 몇 년 동안 뼈대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 취미는 음악 감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경박스러운 음악 말고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클래식을 좋아하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그리고 그의 파트너 그레텔. 전 개인적으로 운명 교향곡을 작곡하신 배트맨 선생님을 좋아해요. 빰빰빰빰! 배트맨 선생님 모르세요? 빰빰빰빰! 수사라. 클래식 모르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모두 저처럼 교양 있고 유식해지길 기대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굿모닝. 프랑스 유학파 시작부터 많은 웃음을 줬어요, 그죠? 네.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웃음과 멋진 실드와 함께하겠습니다. 로켓 루키 개그 프로젝트 홍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폭서클럽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우선을 활짝 펼쳐주세요.